네,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녹색의 사과가 상징적이길래 여쭤봤습니다. 아, 뭐 녹색 사과가 좀 상징적, 벨기에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? 여쭤봤더니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중에서 녹색의 사과가 등장한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. 거기서 좀 아이디어,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부스를 장식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. 벨기에 부스에서는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와플이나 뭐 맥주를 팔고 있고요. 또 네, 관람객들, 필요한 관람객들 필요를 풀어주기 위해서 네, 이런 식으로 초콜릿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봤다케르 고는 돈나 마 돈나 초콜릿도 됐을까? 그래요, 베르기에 초콜릿. 베르기에노 초콜릿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어떤 종류의 초콜릿이냐 여쭤봤. 네, 벨기에 초콜릿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지만. 아, 카보크 됐어. 또 뭐. 하이, 또 뭐. 아, 쏘!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70% 네, 카카오의 초콜릿입니다. 여기 벨기에 부스입니다.